안녕하세요. 아만다입니다. 오늘은 5년의 법칙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는데요. 한때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책이 유행한 적이 있었어요. 그 이후로 유행처럼 이 말이 번졌는데, 1만 시간이라는 숫자가 커서 그런가? 삶에 적용하면서 사는 분들을 그다지 많이 못 봤어요. 언제 1만 시간을 채우나?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기도 했고, 그냥 그 시간이면 누구나 당연히 전문가가 되겠지. 누가 그걸 몰라서 이러고 있나? 하실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저는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말이 유행하기 전에 5년의 법칙을 먼저 좀 세우고 살았어요. 그 5년의 법칙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해요. 30대 초중반 동생들이 이직에 대해서 고민하는 모습을 진짜 자주 봐요. 이건 뭐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5년 전, 10년 전에도 언제나 이직이라는 것, 새로운 곳의 도전이라는 것, 이런 거는 좀 한국 문화에서 늘 이슈가 되어 왔던 문제였던 것 같아요. 한국 문화가 특별히 좀 독특한 것 중에 하나가 17살이면 고등학교 1학년이어야 되고, 25살이면 군대를 다녀온 남자 대학생이거나, 아니면 여자는 회사에 취업되어 있어야 되고, 35살이면 결혼했어야 되고, 뭐 이런 약간 나이에 맞게 뭔가 직위? 직업? 이런 것들을 좀 사람들이 정해놓은 기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한국 문화에서 30대가 됐는데도 뭔가 새로운 도전을 한다는 건 정말 쉽지는 않을 거예요. 모든 분들이 그러신 건 아니지만 대학은 성적 따라서 가고 직업은 월급에 따라서 정하시고 정말 자신이 하고 싶어서 뭔가 목표가 있어서 뭘 선택하기보다는 상황에 맞게 쫓기듯이 무언가를 좀 시작했다가 적성에 안 맞아서 이리저리 방황하는 모습을 보이는 분들을 정말 많이 봤어요. 겉으로는 잘 사는 것 같아 보이지만 갈등을 스스로 엄청 심하게 겪는 친구들도 많아서 일이든 공부든 무언가 새로 시작하고 싶은데 좀 현실 때문에 도전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 참 안타깝더라고요. 특히 그 이유가 나이 때문일 때가 가장 속상한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만 생각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얼마든지 새로 시작해도 늦지 않은 나이인데 도전하지 못하고 있다는 느낌을 정말 많이 들더라고요. 저는 23살 때 갑자기 정신과 의사가 너무 하고 싶었어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아 이거 진짜 하고 싶다라는 걸 처음 그때 느껴본 건데 6년을 다시 대학 공부를 한다? 정말 용기가 안 나더라고요. 제가 그 23살 때 공부를 해서 수능을 바로 보고 바로 대학에 합격해서 휴학을 안 하고 바로 대학을 졸업을 해도 졸업하면 30살인 거잖아요. 엄마가 저한테 30살까지 공부 계속할 거냐? 너 시집 안 가냐? 이렇게 반대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그냥 아 그래 이제 와서 무슨 공부냐? 대학도 이미 졸업했고 한두 살도 아니고 언제까지 꿈을 쫓아서 살아? 그냥 현실에 만족하자. 그리고 뭐 사실 공부를 많이 까먹어서 수능을 볼 자신도 없었고 여러 가지 생각으로 인해서 현실에 만족하자 이렇게 스스로 위안을 삼는 것으로 해서 공부 꿈을 접었죠. 그리고 직장 생활을 그냥 계속 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 후회가 되는 거예요. 한 26살 때는 아 그냥 25살 때라도 공부할 걸. 정신과 의사 아니어도 뭐 약대라도 갈 걸. 생각해보면 대학을 갔을 때는 아 내가 고등학교 때 조금만 공부했으면 더 조금이라도 더 좋은 대학을 가지 않았을까? 처음 회사 취직했을 때, 아, 면접을 잘 봐서 내가 좋은 회사에 취직할 수 있지 않았을까? 취직해서도 불구하고, 아, 내가 조금 더 작년에 공부를 좀 해놨더라면 회사에서 이렇게 좀 떳떳하게 뭐할수 있지 않았을까? 뭐 이런 식으로 내가 이랬더라면, 내가 이랬더라면, 이런 식으로 후회를 계속 하더라고요. 그리고 뭔가 내가 내 꿈을 놓치고 있다라는 후회도 같이 계속 들었던 거죠. 그래서 결국에 저는 안 되겠다. 나는 지금 30살이 돼서도, 35살이 돼서도 지금의 나를 후회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결국 상담가로 대학을 다시 가게 됐어요. 이제 대학을 졸업을 하니까 아, 대학원도 가야 되겠다. 대학원까지 그래서 또 가고 또 자격증을 따고 상담소에서 근무도 하고 또 이제 교수님 조교로도 경력을 계속 쌓고 아주 즐거운 생활을 이어오게 됐어요. 대학원 졸업을 제가 30대 중반에 했으니까 처음에 30살까지 공부할 거냐 이랬던 엄마의 말은 네, 뭐 이미 어쨌든 이제 꿈이 생겨서 그 꿈을 통해서 공부도 하고 생활도 하니까 너무너무 재미가 있었어요.
다른 것보다 진짜 나이가 좀 어느 그래도 어느 정도 있고 체력도 많이 딸리는 상황 가운데 가끔은 어쩌다가 1분도 안 자고 진짜 밤새서 공부하는 날도 너무 많았고 숙제가 많으니까요. 읽을 책도 많고. 또 공부하는 7년 동안은 정말 5시간 이상 잔 적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도 서럽다? 아, 그때 좀왜 그렇게 미련하게 공부했나? 이런 생각은 전혀 안 들어요. 진짜 너무 지금 돌이켜봐도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정말 와, 그때 공부한 게 정말 다행이다. 내가 나이 먹고 공부한 이유가 있구나. 이런 생각을 진짜 많이 했어요. 처음에 이제 공부를 시작하고 3년 동안 너무너무 즐겁게 공부를 하는데, 제가 좀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빨리 졸업을 하고 싶어서, 막한 학기 30학점씩 막 이렇게 학교에 문의를 해가지고, 교수님들의 사인을 받아서 막한 학기에 막 몰아서 수업을 엄청 듣고 해서 계절 학기까지 다 합쳐서 5학기 만에 조기 졸업을 했어요. 그러니까 2년 반 공부한 게 성이 안 차더라고요. 저는 뭐 하루에 몇 시간씩 했다, 10시간씩 했다, 20시간씩 했다 이런 시간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 그러니까 기간이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 제가 5년이라는 계획을 혼자 세워놨었기 때문에 2년 반은 성에 차지 않았고. 또 어차피 상담이라는 그 전문직이라서 대학원 어차피 졸업해야 했기 때문에, 그래, 그럼 대학원을 더 열심히 해보자 해서, 바로 다음 학기에 대학원을 진학을 해서, 대학원도 좀 수업을 몰아서 조기 졸업을 하려고 엄청 빨리 끝내고, 근데 이제 논문이 조금 오래 걸려서 논문만 마지막에 다 수업을 다 들어놓고 논문만 좀 집중을 했는데요. 그렇게 해서 5년 정도 됐을 때, 아직 학생인데도 불구하고 뭐 상담소 경력도 있고 조교 경력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스스로 내가 전문가구나라는 걸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솔직히 좀 자만했죠. 막 5년 됐을 때 후배들한테,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한테, 아, 전 제가 전문가 같다라는 말을 좀 까불다시피 했죠. 했는데 다행히 모든 분들이 다제 말에 동의를 해주시고, 아, 5년이면 전문가 맞죠? 라는 말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상담이란 게 갑자기 유행이 되면서, 대학교를 졸업을 안 하시고 대학원으로 바로 오신 분들이 있으셨기 때문에, 5년이 안 되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래서 기초가 튼튼하게 대학교까지 공부를 해서 탱다망을 한 내가 참 대단하구나. 좀 자부심이 그래서 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5년이 되었고, 이제 남은 졸업 때까지 난더 얼마나 전문가가 되어 있을까? 이런 좀 기대감을 갖고 계속 공부를 했죠. 그리고 졸업을 하고 다행히 교수님이랑 또 이야기가 잘 돼서 더 1년을 더 학교에서 근무를 하면서 상담소에서 또 근무를 하고, 감사하게도 후배 조교님이라던가 다른 학생분들을 좀 가르치기도 하고 하면서 정말 너무너무 기쁘고 행복했던 것 같아요. 그 7년이라는 노력이 누구인가에겐 굉장히 긴 시간이기도 하고, 또 저는 운 좋게 일을 하던 거를 다 포기하고 공부에 올인을 할수 있었던 상황이었잖아요. 물론 제가 벌어놓은 돈을 계속 까먹으면서 마이너스를 치는 인생이었지만, 사실 그마저도 못하시는 분들이 너무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저는 되게 복의 겨운 거였죠, 사실. 근데 저는 꼭 모든 분들한테 이렇게 5년을 보내라고 말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정말 하루에 단 30분만이라도 그냥 매일매일 꾸준히 5년이라는 거를 쌓아가자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하루에 10시간씩 운동했는데 딱한달 운동한 사람과 매일 30분씩 운동을 했는데 1년 운동한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물론 두분다 살은 엄청 엄청 빠지겠죠. 근데 나중에 몸이 망가지고 요요가 오고 이런 거는 누가 더 올까요? 정말 많은 시간을 한꺼번에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렇게 해서 1만 시간을 채우는 것보다는 진짜 단 30분, 1시간만이라도 매일매일 조금씩 투자를 해서 그 시간을 쌓아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제 유튜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아이즈원의 이채연이라는 친구를 참 좋아해요. 제가 10대 때 잭스키스의 은지원을 좋아한 이후로 태어난 누군가, 아니죠, 뭐 다른 분들, 다른 연예인 배우라던가 이런 분들 좋아하긴 했지만 덕질을 한다라고 하는 건 진짜 그 잭스키스의 은지원 이후로 지금 처음이거든요. 여자를, 곧또 아이돌을
왜 좋아하냐고 주변 친구들이 정말 많이 물어봐요. 근데 정말 많은 이유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 친구가 실천한 그 5년의 시간. 프로듀스 그 48이라는 프로그램에 오디션 프로그램에 나올 때가 연습생 기간 4년 1개월 차라고 이제 인터뷰에 떴었거든요. 그런데 데뷔를 한게한 4, 5개월 뒤니까 네, 보통 4년하고도 반년을 더 투자를 한 거겠죠? 그래서 그 친구가 4, 5년 정도를 그렇게 열심히 노력했다라는 모습이 전 너무너무너무 매력적이었어요. 물론 그 친구의 노력 4, 5년은 아마 제 4, 5년? 제 7년보다 더 훨씬 컸을 거예요. 7년이면 전문가가 되어 있을 거야. 나 라이선스를 따면 나는 뭔가 할수 있어라는 뭔가 희망과 좀 현실적인 뭐가 어드밴티지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 친구는 언제 데뷔가 될지, 언제 자기가 데뷔를 해서도 그걸 성공을 할지 이걸 알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저는 저 몸뚱이만 잘 감싸면 되지만 그 친구는 그 친구 스스로가 잘하는 것보다 자기의 실력도 물론이지만 다른 사람으로부터 사랑과 인정을 받아야만 자신의 위치가 결정이 되는 그런 직업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막막한 거를 꾸준하게, 그것도 그냥 막연하게가 아니라 정말 성실하고 정말 열심히 4, 5년을 쌓아왔다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어요. 나는 20대 후반이 되어서야 겨우겨우 깨닫고 실천하게 된걸그 친구는 정말, 물론 그 간절함이 있었지만 정말 자연스럽게 이미 습득을 했구나라는 거를 보면서 부럽기도 하고, 그거를 지금 보상받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제가 다시 더 대리만족을 좀 느끼는 것 같아요. 제가 더 행복한 느낌? 지금 저는 그 친구를 통해서 저도 다시 새로운 5년을 지금 쌓아가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채연이의 영상을 만드는 거예요. 저는 사실 은근히 컴맹에 가까워요. 저희 세대가 그렇게 컴퓨터가 능숙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어느 정도 자연스러운 나이 또래인데도 저는 조금 어려웠어요. 그리고 동영상 편집? 이거는 완전 딴 나라, 딴 세계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채연이 영상을 만들고 싶다. 내가 정말 좋아하는 채연이의 장면들이 있는데 그 장면들이 왜 만들어주는 사람이 없지? 이 생각을 가지고 프리미어 프로라는 프로그램을 다운받아서 유튜브로 저도 열심히 독학으로 공부를 하면서 어떤 네 영상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첫 영상인데 일주일 만에 30만 뷰였나요? 그리고 지금 70만 뷰인가요? 어쨌든 정말 대박이 났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고 싶은 거를 만들었더니, 아, 나처럼 똑같은 걸 보고 싶어 하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았구나를 경험하게 된 거죠. 처음 도전한 거가 그렇게 잭팟이 날 줄은 정말 몰랐고, 그거는 정말 행운이라고 생각해요. 제 노력이 아니죠, 사실. 그게 정말 매개체가 돼서, 어쩌다가 간혹 가다이긴 하지만, 그래도 일주일에 적어도 2시간 이상의 일주일에 3, 4번. 네, 지금 꾸준히 하고 있어요. 벌써 한두달좀 넘었네요. 두 달하고 한 보름쯤 됐는데, 제가 세운 5년의 법칙에 따르면 이제 4년 10개월, 9개월 정도가 남았어요. 저는 제 4년 9개월, 10개월 뒤에 제 모습이 너무 기대가 돼요. 정말 결코 4, 5년이 짧은 시간이 절대 아니고요. 또 저처럼 이렇게 시간과 여유와 마음 여러 가지 안 따라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저도 지금 현재 대학원을 또 다니고 있고 다른 과를 선정해서 공부를 하고, 또 상담에 대해서 공부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세미나를 다니고, 또제 나름대로 사이드 잡을 또 하나 가지고 있고, 그리고 제가 봉사 활동을 하는 게 있거든요. 근데 또 지금 유튜브 공부를 하게 된 거예요. 동영상 공부를. 하지만 혼자 살림하면서 이렇게 모든 것들을 하는 게 쉽진 않는데 재미도 있고 5년 뒤가 기대가 되니까 이렇게 할수 있는 것 같아요. 제 얘기를 끝까지 다 들으시면서 자기만의 뭔가 도전하고 싶었는데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도전하지 못하신 것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특별히 나이? 그게 정말 나이 때문이라면 저는 정말 나이가 절대 결코 벽이 될수 없다는 걸 정말 정말 다시 한번 얘기 드리고 싶어요. 한국에서 매년 이제 수능 결과를 발표할 때마다 보면 어느 대학에 70대 노인이 합격을 했네. 뭐 어느
수능 고시장에 최고령 몇 살에 할머니 몇 살에 할아버지가 와서 수능을 봤는데 결과가 뭐 몇 점대 이상이더라 뭐 이런 얘기 가끔씩 들어요. 와 그분들은 얼마나 많은 후회와 아, 말을 못하겠어요. 어쨌든 정말 얼마나 많은 시간과 마음을 거기에 쏟아왔을까.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지금 어느 정도의 시간을 투자해서 공부하는 것과 그 60대 70대가 되셔서 공부하고 시간을 투자하시는 것, 과연 누가 더 쉬울까요? 누가 더 머리가 잘 돌아가고 더 짧은 시간 동안 그것들이 되고 더 얼마나 체력적으로 얼마나 더 집중할 수 있을까요? 결코 30대가 늦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희 엄마 세대는 100살까지 사실 거고 저희는 더 그 이상을 살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공부하는 게 늦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네. 뭐 마음 같아서는 50대 60대이신 분들도 도전하세요. 뭐 정년퇴직하기엔 너무 아까워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지만 감히 제가 그 인생을 살아보지 않아서 저는 거기까지는 말을 잘 못하겠고요. 30대 초중반 친구들 나이와 여러가지 상황 때문에 좀 주저하시는 분들 꼭 정말 하루 30분? 1시간? 5년도 너무 길다면 적어도 1년이라도 한번 투자를 해보시고 노력을 해보시고 그리고 나서 우리 한번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 1년 뒤에 자신의 모습을 오늘의 나를 돌아봤을 때 과연 어떨까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아만다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